애석하게도 몹시 가벼운 정도의 말초신경병증 단계가 아니라면은 침치료나 약침치료와 같은 것들은 일시적인 호전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침치료나 약침치료를 매우 오래 장기간 받아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은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침치료는 항암치료로 인해서 손상된 신경의 피복을 회복시키거나 신경이 과잉되게 흥분해서 손발에 저림을 만들거나 통증을 만드는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인한 손발 저림은 단순하게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약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고요. 단순하게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약만으로 치료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력과 진통 효과 두 가지를 모두 다낼수 있는 약을 처방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치료 방법은 질병으로 인해 생긴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는 그 방법에 준해서 치료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각 한의원마다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한의원에 방문하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그 한의원은 말초신경병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은 질병으로 인한 말초신경병증과 달리 그 최종적인 치료 목표 단계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암치료, 말초신경병증, 손발 저림 등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견을 듣고 싶거나 개개인에 따른 치료 목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경우에는 직접 가깝고 전문적인 한의원에 방문하시어 문의를 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